피부 노화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너진 피부 장벽을 세워라.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는 오막인 거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조, 여드름, 아토피가 생기고요. 무너진 피부 장벽이 내 몸을 망친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요소는 바로 입니다. 어떻게 해야 재생이 되나요, 선생님 그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10초 만에 삼겹 앰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무너진 피부 장벽이 되살아난다. 피부 장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스튜디오를 경악해 한 충격적인 변화. 아니, 이렇게 달라져요? 세상이 저렇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고요. 피부 장벽 우뚝 세워준 방법의 정체는? 나도 피부미인이네.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멋지다! 네, 오늘도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해드릴 꼭 똑똑한 건강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정말 빛나는 미모의 두 분이 와 계세요. 연기자 이시은 씨 그리고 방송인 김경화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시은 씨를 보면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는. 기대하지 마세요. 마음이 편치는 않으면. 유명한 대사들 좀 있잖아요. 맞아. 어젯밤에 뭐 했어? 아. 어젯밤에 뭐 했어? 네. 정답은 누구야? 어머. 그런 거 있죠. 네. 그죠? 우리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어젯밤에 당신 뭐 했어? 어제 뭐 했어? 저 거기 갔어. 왜 얼버무려? 왜 말을 못 해? 빨리 말을 하라고. 그 여자 누구야 도대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 그 요리 연구원. 요리야. 못 살겠다. 둘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근데. 정말. 제가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런가 하면 정말 뽀뽀뽀, 뽀미 언니였잖아요. 우리 김경화 씨가 정말 그 오래간만에 뵙는데도 여전하신 모습으로. 예. 저는 진짜로 요즘에 몸에도 그리고 항노화에도 관심 진짜 많거든요. 막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때가 되니까 엄청 관심도 많고, 네,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마시는 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말씀은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은 본인의 그 운동하는 모습이나 뭐 복근 이런 거 SNS에 딱 올려서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어요. 네, 네. 운동을 쉬지 않고 하고 있나 봐요. 아, 저는 사실 하면 미친 듯이 해요, 그냥. 그래서. 무서운 여인이 여기 또 있어. 예, 많은 분들이 그 여전한 얼굴이다,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는 말 참 좋아하잖아요. 동안을 꿈꿉니다. 여기 뭐 대표적인 동안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같은 나이인데도 누군가는 또 젊어 보이고 누군가는 더 나이가 들어서 좀 속상하고 억울할 때도 있는데, 자, 오늘은요, 피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피부 하면은 노화라는 단어가 금방 떠오르는데, 자, 피부 노화의 원인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이것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이것이 무너지면 피부 탄력을 책임지는 게 뭐예요? 콜라겐 알고 계시잖아요. 콜라겐 파괴를 가져와서 주름을 만들고 피부가 축 늘어집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때를 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욕탕에서 때를 민다거나 또 화장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얼굴에 각질을 벗겨낸다거나 그러면 이것이 훨씬 더 빨리 무너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너진다 그러면 요즘 걱정하는 미세먼지, 황사, 뭐 환경 호르몬, 뭐 중금속 이런 게 그냥 무방비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도 망가지고 장 면역도 떨어뜨려서 우리 전신 건강을 해치고 만성 질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피부, 건강까지 챙겨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 확인하시죠. 뭐지? 당신이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이유? 무너진 피부 장벽입니다. 피부 장벽은 또 뭐야? 네. 장벽? 난 처음 들어봐. 나는 태어나서 베를린 장벽을 피부 장벽은 처음 들어봐. 맞아. 이게 뭐야? 아니, 그래도 여성분들은 뭐
저는 네. 제가 쓰는 화장품 중에 수분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저 워낙 건조하니까 항상 이 수분 관리를 신경 쓰는데 수분 장벽은 들어봤어요. 피부 장벽은 뭔가요? 왜 비타민 C가 아니라 이렇게 종합 비타민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저희가 뭐 세기의 미인, 뭐 동서공을 막론하고 제일 먼저 손꼽히는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잖아요. 근데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는 사활을 걸었다고 합니다. 매일 매일 꿀과 오일을 온 몸에 바르고 당나귀 700마리를 키우 면서 거기서 나온 우유로 그날 목욕을 누리면서까지 지키고 싶어했던 게 그 바람은 뭐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자 피부 장벽이란 무엇인지 동안 외모란 무엇인지 오한진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게 적절한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부적절한 것 같긴 합니다. 겸손의 말씀. 네. 한마디로 이제 피부 장벽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 피부 장벽은 바로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각질층. 이라고 하는데 아, 설마인데 진짜 각질이에요? 그럼요 각질입니다. 자, 이게 피부를 보호하는 막이 피부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어떤 유해물질, 세균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데 뿐만 아니라 수분과 영양이 외부로 손실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쉬운 말로 하면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는 가장 훌륭한 오막인 거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분이나 또는 영양물질이 다 손실되고 또 피부를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들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부는 어떻게 돼? 노화가 됩니다. 이게 얼굴뿐 아니라 온몸 피부엔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무너지기 쉬운 곳은 바로 얼굴입니다. 바로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동안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하셔야 할 일은 피부 장벽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얼굴에다 뭘 좀 막 크림 같은 거 듬뿍 안 바르면 세수하고 나서 제 얼굴이요. 왜 여름에 감을 때 쩍쩍 논이 갈라지는 것처럼 제 피부가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뭘 바르면 그전에는 하나만 발라도 그냥 얼굴에 머물렀는데 그냥 흡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나이 들어서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듣고 보니 피부 장벽이 네, 지금 바르는 게 그런 말씀 아닌가? 저는 바르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스킨 두 개 바르죠. 에센스도 사실은 주름 미백, 뭐 탄력 이런 것도 그리고 크림도 이제 주름 크림 바르고 수분 크림 바르고 제가 하루에 아침 저녁 바르는 게 한 8가지 이상. 네. 그렇게 바르고 각질 정리를 꼭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되네요. 각질이 없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바르고 항상 각질 정리까지 하고 그러고 자거든요. 정말 진짜 열심히 하신다. 네, 아니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름 관리는 진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냥 샵 가서 관리하는 것보다 데일리 케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부지런히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특히 봄 때는 너무 건조하기도 하고 햇볕도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저는 겨울부터 봄 넘어갈 때까지는 꼭 바르는 게 그 얼굴에 하는 오일 형태의 세럼 같은 거거든요. 왠지 심리적으로 그거 발라주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막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네, 네. 아, 내 수분을 안 뺏어가겠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좀 그런 거 발라주면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다 전문가예요. 다 피부 전문가고. 이쁜 사람들이 더 하네요. 어떤 게 아닌가 봐.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대충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인지 지금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몸신 주치의께서 피부 장벽 이야기 상세하게 들려주실 텐데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몸신! 젊고 탄탄한 피부를 가지고 싶다면 피부 장벽을 세워야 한다. 피부 장벽의 중요성은 물론 지키는 방법까지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피부과 전문의 김지영. 네, 선생님한테. 이렇게 중요한 주제 때마다 늘 저희를 방문해 주시는 김정 선생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오래간만에 인사하실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지영입니다.
야, 피부에 대해서는 신경들 많이 쓰시면서도 네. 피부 장벽이라는 말이 좀 낯서시대요. 아, 네,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 우리가 뭐 꿀광 피부, 뭐 물광 피부 이런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갖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셔야 되는 게 바로 피부 장벽인데요. 피부는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일단 가장 깊은 층이 피하 지방층, 그리고 두 번째가 진피층, 바로 표면에가 표피층이에요. 그래서 피하 지방층은 이제 지방세포가 모여있고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뭐 셀룰라이트 같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진피층에 있는 것들이 뭐 모낭이라든지 피지선도 있고 또 무엇보다 콜라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무너지면 피부 탄력이 무너지죠. 근데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층은 바로 표피층입니다. 이 표피층은 이 머리카락만큼 가늘어요. 그래서 0.1mm 정도가 표피층이 굉장히 가늘어요. 네. 얇군요. 네, 얇아요. 네. 그래서 표피층은 근데 표피층도 다섯 가지 층으로도 나누어져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각질층이 바로 피부 장벽이 숨어있는 층입니다. 네. 그러니까 0.1mm에서도 또 얇으니까 0.05m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얇은 피부 장벽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와. 반면에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받더라도 피부 장벽이 무너진 틈을 타서 수분이 점점 증발되기 때문에 좋은 화장품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자, 저희가 스튜디오에 이 몇 장의 벽돌을 갖다 놨네요. 이게 말하자면 피부 장벽인 거죠? 네, 이것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군요. 네네. 근데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열심히 진짜 비싼 화장품으로 이걸 다 깎아내린 게 아닌가 지금 걱정이 되네요. 네네네. 저희 피부를 그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좀 걱정이 되면서요. 끌로 눌러놓으세요. 진짜 벽 자체가 제 피부에 어떤 벽돌을 쌓아야 될까요? 네네. 실제 장벽이니까 저희가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피부에서는 아까 0.05mm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다르네요. 네, 이제 제가 피부 장벽을 설명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벽돌과 시멘트를 이용한 그 설명이거든요. 이 왼쪽 벽을 보시면 사실 벽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거를 확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르르. 근데 이것은 이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렇게 시멘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무리 강하고 밀고 이렇게 부수려고 하더라도 잘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건강한 피부 장벽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피부 장벽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벽돌에 해당하는 각질 세포예요. 이 각질 세포 안에는 되게 보습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질 세포와 각질 사이에 이 시멘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세포 간 지질이라고 해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사실 선생님들은 세톨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지방과 지방이 이 각질 세포를 잡아주기 때문에 빈틈없이 피부 장벽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장벽이 건강하게 되어야 외부에서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들이 이제 우리 몸을 침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콜레스테롤은 많이 두려워하지만 사실 또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하는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이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아까 물질 중에서요. 세라마이드가 바로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아주 핵심 성분입니다. 세라마이드는 각질 세포 사이사를 잡아주는 천연 피부 성분인데요. 이 세라마이드는 각질 세포의 수분과 보습을 줌으로써 피부를 윤기 있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세라마이드 생성이 줄게 되는데요. 이 세라마이드가 줄게 되면요. 각질 세포를 잡아주지 못해서 각질층이 붕뜨게 됩니다. 덜뜨게 되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수분과 영양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바로 피부 노화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라마이드 성분을 보충해주면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명해 주실 때 피부 이렇게 콱 밀면은 무너지지 않냐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 피부 장벽이 도대체 어떤 일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네, 되게 좋은 핵심 질문을 주셨는데요. 진짜 궁금해요. 네, 지금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슬프게도 노화
피부과 또 이제 첫 번째 원인입니다. 나이, 네, 나이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이 막을 수 각질 세포 안에 있는 보습 인자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세포 지질 인자 전부 다 이제 그 나이가 되면서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장벽이 이제 이런 모델에서 이제 이런 모델로 이제 진행을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자외선과 흡연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요소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피부에서는 이렇게 미세먼지에 자꾸 노출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독일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70에서 80대 여성 400명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한 군은 깨끗한 공기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한 군은 미세먼지에서 사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미세먼지에서 사셨던 분들이 이 색소 침착이 한 20%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자주름은 4%나 많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미세먼지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너무 작음에도 불구하고 반응력이 너무 세고 특히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와 반응을 해서 피부를 독성 물질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 피부 염증이 일어나면 콜라겐이 다 분해되기 때문에 피부가 결국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 두 번째로는 때를 미는 습관이에요. 혹시 우리 시은 씨나 김경아 씨 때 미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밀어요. 편하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밀면 굉장히 근질근질하고요. 맞아요. 제 주변에 다리가 진짜 허옇게 뜨잖아요. 뜨기도 하고 허옇게 보이면 네. 그게 너무 실제 보기 뭐 우리나라 보면은 길에 뭐 정말 목욕탕, 사우나 한증막 많고요. 실제 이러다 보면은 이 때 자체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배웠잖아요. 때가 피부 장벽 즉 각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때를 자주 밀면은 각질층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실제 서울대 피부과학실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때를 민 직후에는 피부의 수분 손실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10% 정도 증가했고 수분 손실이 많이 된 거죠. 그리고 피부의 탄력도는 무려 2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안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때는 절대 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시집가기 전날 한번 밀고 여태 안 밀어봤어. 아니 저는 진짜 이때 안 밀어요. 시집 가기 전날은 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래야 이렇게 피부가 좋으셨나 봐요. 절대로 안 미세요? 그거 하나는 잘했나 봐요. 전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는 해드려야겠습니다. 네.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밀어요? 네, 너무 탈락되지 않은 두꺼운 각질층이 있을 경우에 좀 미는 것도 괜찮아요. 때를 좀 벗겨내는 것도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요. 실제 이렇게 좀 각질층을 규칙적으로 없애주면은 피부도 매끈매끈해지고요. 또 중요한 건 뭐 여드름 같은 거 그런 염증도 좀 줄어듭니다. 우리가 왜 타올 있잖아요. 네네. 타올로 이렇게 피부를 마사지하는 정도로만 해도 뭐 두꺼운 각질층은 다 사라집니다. 그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게 밀다 보면요. 속때 하얀 때까지 나올 때까지 저는 밀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근데 때는 계속 밀면 밀수록 자꾸 나와요. 예, 예. 안 밀면 안 나와요. 예. 네, 그만하고요.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지금 한번 이렇게 그렇게 밀고 나서 무너진 그 장벽은 어떻게 해야 재생이 되나요? 그렇죠. 이 문제로 가야죠. 맞아, 맞아. 일단 다양한 거는 재생은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네, 네. 그거를 이제 각질 재생 주기라고 하는데요. 신생아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다 재생이 돼요. 좋다. 그럼 일주일에 한번 다시 밀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신생아. 신생아. 그리고 성인은 한 달이 걸리고요. 네네. 그리고 50에서 60대가 이제 지나가면 이제 한 두 달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정말? 한 두 달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정말 너무하네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다쳤는데 잘 안 울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내 살성이 변했어. 이런 말씀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바로 이 각질 재생주기랑 되게 관련이 있는 거고요. 뭐 흡연, 자외선,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때밀이 습관. 이런 습관 때문에 피부 장벽이 이제 점차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화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거 말고 생활 습관을 바르게 고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밀고요. 아, 자꾸 떼기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밀고 보습크림을 엄청 열심히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싹 빼내고 보습크림을 착 발라야 그래야 완성된 거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본인의 진짜 아름다운 각질을 그 장벽을 전부 다 제거하고 이제 상용화된 보습을 하시겠다는 거니까 이 반지에 다이아몬드 빼내고 큐빅 밝으신다는 거예요. 이 반지에 다이아몬드 빼내고 큐빅 밝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소중한 피부장벽, 피부장벽이 무너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나요?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또 가장 질병만큼 싫어하시는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빨리. 네, 더 빨리. 네, 왜냐하면은 피부장벽이라는 것은 사실 수분을 촉촉하게 머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피부가 좀 거칠어 보이고 잔주름도 깊어 보이고 또 칙칙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물질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피부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들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요즘에 뭐 홍조, 여드름, 그리고 만성 습진, 건조증, 만성 가려움증 전부 다 피부장벽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뭐냐면 아토피 피부입니다. 아토피 피부입니다. 아토피 환자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 피부 장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좀 어려운데 필라그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수분과 어떤 각질 세포의 구조를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그 성분이 이미 유전자에서부터 전부 다 이제 변이가 일어나서 그 필라그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아토피가 생기는 이 사실이 거의 이제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정상 피부에는 이 필라그린이 되게 많아요. 우리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지금 저게 뭐냐면 건강한 피부와 이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제 조직 피부 조직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네. 딱 봐도 이제 차이가 많이 보이실 텐데 네. 왼쪽에 정상 피부에는 굉장히 어두운 게 많이 보이죠. 검정색. 네. 저게 바로 필라그린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필라그린만 보일 수 있도록 염색을 했는데 그 염색에 반응한 필라그린이 정상 피부 좋게 피부는 많은데. 진하고 아토피 피부는 거의 없죠. 진짜 네네. 어떤 장벽이 없는 네네. 것처럼 보이네요. 네네.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렵고 긁게 되고 2차적인 세균 감염도 생기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과 합병증 모두 이 필라그린과 관련돼서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북이 등딱지처럼 보이는데 네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네네. 저는 사실 운동을 미친 듯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되게 좋은 편인데 요즘에는 희한하게 자고 일어나도 옛날만큼 개운하게 못 일어나겠고 약간 좀 잔 감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혹시 이런 피부 면역이 무너지면 면역력이나 체력 이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피부와 이 몸은요. 이 면역이라는 연결고리로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에 대해서 관심 기울일 때 우리 피부에 보는 것은 딱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촉촉해, 뭐 반짝거려, 예뻐, 젊어. 근데 피부는 그런 미용적인 것이 아니라 피부의 본연의 기능은 방어입니다. 외부의 물질과 우리 몸을 방어해줌으로써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피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그것이 무너지면 외부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고 우리 전신에 이제 미세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의 70%를 해당하는 장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반대로 장면역이 무너지면 다시 피부 면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쥐에 유산균을 먹여서 장면역을 개선을 해줬더니 쥐의 피부가 두꺼워지고 그리고 쥐에 있는 그 피부의 그 산도가 약산성으로 유지되는 즉 그 피부 장벽이 굉장히 정상이 된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본인이 지금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근데 요즘에 잘 안 아물고 이런 분들은 피부의 장벽과 이 전신의 그 연관에 대해서 항상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꼭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뷰티 동영상 구독자 수 30만 명 21년 경력의 뷰티 전문가가 몸신에 떴다.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피부 장벽 우뚝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거 효과가 과연 있을지. 과연 효과가? 와, 소름 돋았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아니 저는 지금 저게 무너지면 뭐 팔자주름 생기고 그저 막 이러는 정도로 정말 미워지는구나 추해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면역력까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건 너무 걱정되잖아요. 근데 제 얼굴에 피부 장벽이 있는 건지 건강한 건지 무너진 건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네, 네. 검사 받고 싶으세요? 갑자기 네. 아,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써가지고 저 용식 씨 우리 저 콜라겐 먹으러 가요. 돼지 껍데기 먹으러 가자고. 자기가 먹고 싶은데 콜라겐 필요해서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거라도 이뻐야지. 나는 피부 장벽이 어떤가 생각하실 텐데 네네네. 어떻게 검사합니까? 요즘에는 휴대용 기기로 굉장히 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를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피부 장벽 검사를. 이게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화장을 좀 지워주시고 에? 화장을 좀 지워주시고 에? 네 깨끗이 네, 깨끗이 좀 지워주시고 저 오래간만에 샷갔다 왔어요. 아니 녹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워. 그리고 이제 스킨로션도 바르시지 마시고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 민낯을 한번. 아니, 방송 끝내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방송 끝내고 검사합시다, 선생님. 선생님 병원으로 갈게요. 난 뭐 치우나 끼리나 똑같아. 알겠습니다. 제가 다 드러내고 한번. 자, 오래간만에 저희가 민낯 방송 합니다. 아, 예, 와우. 저는 민낯이신데 이분이 이시은 씨고 이분이 이제 뽀미. 네. 이분이 이시은 씨고 이분이 이제 뽀미. 알아요. 네. 네. 집에 아니, 알아보시겠어요? 아니, 경화 씨는 아, 너무 예뻐. 아니, 아니 이렇게 아니요. 지우니까 제가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 피부가 됐어요. 아, 진짜요? 어, 아, 피부 너무 좋아요. 아니요, 그리고 이시은 씨도 얼마나 착해졌는지 몰라. 인정, 인정, 진짜. 김마마 쌤 정말 정말 저 예 귀여우시죠? 네. 어떡해. 아 선생님 진짜 더 어려 보이시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진짜 어려 보이죠. 그냥 다음 방송부터 민낯이다 그럼. 자 이분들 저희가 검사하려는 게 있습니다. 뭐 간단한 장치네요. 네네. 네. 이게 피부 장벽을 측정하는 장비예요. 피부 장벽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수분이 이렇게 증발하잖아요. 그 수분이 증발하는 그 양을 측정해서 피부의 장벽의 지수와 그리고 그 각질 세포가 갖고 있는 어떤 수분도 함습도를 이제 측정해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기준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게 이제 30대의 여성 환자를 측정한 검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왼편을 보시면 이제 숫자가 5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수분량이 많을수록 장벽이 무너진 거겠죠. 그리고 수분량이 줄어들수록 이제 건강한 피부 장벽을 뜻하는 거죠. 기준치가 0에서 15까지 정도면 아주 건강한 피부 장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0으로 가까울수록 더 좋은 피부 장벽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6에서 25까지는 아주 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26 이상은 이제 병원 가시라. 병원 가시라. 정말로? 네, 그럼 피부 장벽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 이제 37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거는 이제 각질층에 수분이 얼만큼 포함되고 있는 거를 뜻하는데요. 30을 기준으로 해서 30 이상은 촉촉하다. 네, 30 이하는 건조하다. 그래서 지금 5와 37은 튼튼하고 굉장히 촉촉한 피부다. 튼튼한 피부죠. 아니, 너무 네. 좋은 일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네. 저희가 떨리잖아요. 저렇게 나오고 싶다. 혹시 아기 피부인가요? 30대의 여성 환자. 아, 나왔습니다. 30대. 예, 이런 검사 결과를 꿈꾸며 네. 도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실까요? 저요? 네. 이거는. 평소 건조함을 느끼세요? 네, 요즘 조금 그래요. 근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코 밑하고 입가에하고 이렇게 눈가 이런 데가 조금 조금 건조한 것 같아요. 건조하게 나올 것 같아. 시간이 지나니까. 수조해하세요. 지금 수분이 피부에서 날아갈까 봐. 아, 그러니까요. 막고 있어, 막 막고 있어 손으로. 이렇게 꾸기. 무슨 이렇게 꾸기.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끝났어요. 네, 네. 우와, 이렇게 빨리 나와요? 이쪽으로 오실까요? 난다. 자, 먼저.
이쪽으로 서시고요, 선생님 이쪽으로. 어딜 도망가시려고요? 결과를 먼저 보게 되실까봐. 그럼 저희 함께 결과 확인할까요? 보시죠. 제가 아까 제가 아까 이제 15 이하가 강한 피부 장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수분량이 많이 증발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조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피부 장벽이 조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보습도는 이제 흔들 약간 이제 모자라게 이제 보습 건조함은 조금 줄어들었다는 건데 아까 이제 세안하시고 좀 당긴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 클렌징 하고 난 다음에 당긴다 그 느낌을 받으시면 그것은 피부 장벽이 조금 지금 약해졌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 느끼시는 것과 그 검사 결과가 조금 일맥상통하시는 걸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피부가 이제 조금 약해지실 수 있다. 그래서 더 보습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때를 뭐 너무 사우나를 오래 하신다든지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주의하시는 거죠. 김지영 선생님 이분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이용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뽀시기 오빠의 피부 상태.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으실 거야, 피부가. 네. 되게 건강하실 거예요. 네. 남자들은 오히려. 좋으실까요? 왜 놀래요? 이게 겁을 주고 그러세요? 어디 입원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진짜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자 결과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0점인 것 같아요. 철벽이시네. 장벽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촉촉하시고 네, 그래서 뭐 두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 저기 벽돌에 쫙 위에 장벽 만들어 있는 거 보세요. 네. 아주 단짠한 스트롱이네. 예, 스트롱이네요. 별일이다. 야. 근데 저는 지금까지 피부에 대한 톡트 나와서 짜고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원래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자신감은 조금 있었어요. 네,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네, 네, 네. 축하합니다. 앉으실까요? 아닙니다. 큰일 났네요. 선생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떨리죠? 왜 아우 큰일 났네요. 저 측정. 아 큰일 났어. 떨려. 더 이쁜 것 같아요, 화장 안 한 게. 어떨까요? 됐어요? 됐습니다. 네. 자, 어떠지? 오셔서 결과를 같이 확인하실까요? 네. 별일 없을 거야, 이쪽으로 오셨어요. 제가 이 각질 제거를 좀 하는데 어떨지. 자, 결과 네. 보여주시죠. 아, 장벽은 오히려 건조한. 아, 굉장히 건조하네. 건조한데? 건조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계속 방치하시면 장벽도 무너지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수 있습니까? 네네. 장벽이 괜찮은데 건조하다. 네. 지금은 장벽이 굉장히 좋으시고 건강하신데 그걸 그냥 두시면 이제 장벽도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장벽은 아주 잘 돼 있다는 거.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네. 좋은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에요. 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하니까 점점 더 떨리는 거예요. 좋게 안 나올까 봐. 콩닥거리는 거 봐. 진짜 떨려요? 시험 결과 확인할까요? 오! 많이 잘했어요. 많이 잘했어요. 많이 잘했어요. 수분 도바. 수분 도바. 한국 수분 도바. 한국 완전히 모범 답안 나왔네요. 네, 야, 진짜요? 네. 우와. 너무 좋다. 웬일이야. 장벽도 너무 튼튼하시고 진짜? 촉촉하시고 뭐 이거는 정말 뭐 아직까지 검사 결과 중에서는 가장 좋으신 것 같습니다. 웬일이야. 가장 좋으신 것 같습니다. 웬일이야. 네. 진짜. 네네. 축하드려요. 웬일. 이 몫이 또 얼른 달려나오시네요. 더 건조해지기 전에 빨리. 좀 이 결과를 음미하려고 했는데 얼른 나오시네요.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용안의 감히. 용안. 네. 아, 왜 숨을 하셨지? 네. 아, 네. 나왔네. 네. 나왔습니까? 같이 결과 또 한번 아, 네. 확인하실게요. 네. 오, 아유, 아유,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0부터 15까지가 정상이니까 조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 네. 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보습이 30까지가 정상인데 25로 아주 지금 나쁜 것은 아닌데 장벽에 조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더 건성습진으로 가실 수 네, 있다. 그렇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더 건성습진으로 가실 수 네,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보습에 요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많이 건조해요. 건조라든지 예민, 피부가 좀 예민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피부가 민감성 피부다 나는 좀 잘...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요. 네. 아, 그러냐? 바로 살겠습니다. 예. 아, 그래도 피부 장벽은 아주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요. 아, 네. 아, 예. 자, 오늘 이렇게 피부 장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의 그 피부 장벽 지수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장벽에서 총체적으로 볼 때 1등은? 네, 당연히 김경아 씨. 네. 부럽네, 진짜. 여러분들의 피부 장벽 검사를 해봤고요. 좋은 분도 계시고 조금 아쉬운 분도 계셨잖아요. 피부 장벽 그런데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와드릴 몸신을 모셔보겠습니다. 이분 유명 뷰티 패션 잡지 편집장 출신이고요. 이분이 운영하는 뷰티 동영상 구독자 수가 무려 30만 명이 넘는다고. 30만 명이 넘는다고. 많은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21년 경력의 뷰티 전문가, 뷰티 멘토를 오늘 특별히 몸신으로 모셨습니다.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구독자 30만 명의 뷰티 멘토가 몸신에 떴다. 무너진 피부 장벽 세우는 초간단 방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뷰티 디렉터 피현정.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뷰티 디렉터 피현정입니다. 자, 저는 몸신에서 오늘 이분 만날지 몰랐어요. 제가 원래 구독자거든요. 아, 얼마 전에도 계속 우리 피부 그런 거 하고 또 선블락도 하시고 막 계속 올려주시니까 엄청 공부 많이 돼요. 아, 네. 아니, 저는 휘현정 선생님을 방송에서 여러 번 뵙고 네. 늘 뵐 때마다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가면 선생님처럼 나도 저렇게 반짝거리는 이마도 갖고 싶고 콧장도 반짝 이렇게 하지만 집에만 가면 또 아유 귀찮아서 그냥 자잖아요. 근데 오늘 얼굴 보세요. 잡티 하나 없으시고 잡티 하나 없으시고 얼굴만 봬도 신뢰가 딱 가죠. 근데 그냥 첫 뵙기만 해도 피부 장벽은 정말 튼튼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너진 피부 장벽 세울 수 있는가 이 관건인데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피부 장벽 우뚝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예민한 건성 피부였어요. 어허. 왜 트러블 잘 올라오고 홍조 생기고 저요. 네 여기 좁쌀 여드름 같은 거 건조함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를 제가 하는 지금 이 방법으로 스킨케어를 하고 나서는 적어도 건조함이라는 건 없어졌고 트러블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세안하고도 당기지 않는 그게 이제 피부 장벽이 좀 건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세안하고 안 당기는 거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럴 그런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근데 그 방법을 바로 저희 몸신에서 지금 공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피부 장벽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그 비법은 뭔가요? 바로 제가 했던 방법은. 삼겹 앰플입니다. 삼겹. 삼겹. 아, 많이 듣고 싶네요. 삼겹인데. 듣고 싶어. 삼겹 앰플? 아, 그냥 지나가실 리가 없죠. 네. 그 세 번을. 덧발라서 피부 장벽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덧발라서? 예, 우리가 화장대에서 매일하는 스킨케어 방법을 보면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뭐 에센스나 크림을 바르지 않나요? 이 세 단계를 건너뛰고 이 삼겹 앰플 하나만 바르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머, 딴 화장품 하고요. 제가 정말 바라던 방법이네요. 전 8가지 바르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앰플을 삼겹을 바르는 거죠? 아, 이해는 하신 거죠? 한 가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질문하신 대로 삼겹, 그러니까 세 번 바르는 건데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이 표피층에서부터 이제 각질 세포 지질까지 들어가려면 사실 좀 단단히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습을 피부 겉에만 채우게 되면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촉촉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게 씻겨 나가거나 이제 지워지게 되면은 더 건조해지거나 아니면은 맞아요. 트러블이 나거나 속건조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속건조 정말 싫어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피부가 촉촉하고 건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세 번 바름으로써 피부 각질층의 각질세포와 지질, 요 층까지 차곡차곡 유분과 수분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세 번을 바르는 게 효과적입니다. 저는 조금 의심이 가요. 사실 시은 씨 같은 사람은 8번을 철퍼덕거리고 바를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스킨 같은 거를 이렇게 손에 해서 철벅철벅철벅 쳐발라도 저 지경인데. 정말. 일까요? 화장쌤, 네. 그 요리할 때 네. 원료랑 조미료 많이 넣으면 음식이 맛있을까요? 개죽돼지요. 개죽돼지요. 화장품도 딱 유효한 성분들만 가지고 채워주는 게 더 건강한 거지. 너무 여러 가지만 스킨 로션 크림을 잔뜩 바른다고 해서 그 유효 성분이 피부에 다 흡수되고 그럴 것 같아. 기능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몸신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참 쏙 들어옵니다. 에이. 이 여기에 얼굴을 빨리 어떻게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정체가 뭔지. 네. 네. 아, 궁금해요. 그럼 제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10초 만에 우와. 가장 쉬운 방법 화학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는 삼겹 앰플 만드는 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 만들어졌습니다고요? 만든다고요? 네. 삼겹 앰플을 만드는 방법. 그런데 지금 도구는 실험실처럼 준비가 됐지만 재료는 의외로 아주 간단하네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저는 간단한 거 아니면 안 해요. 최고입니다. 네, 복잡하면 저도 안 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소개해야 여러분들한테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맞아요. 이게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다 못해 부실해 보여가지고. 맞아. 네, 이게 효과가 과연 있을지. 주 재료가 가장 큰 효과를 주는 걸로 제가 골라왔습니다. 네. 흔하지만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원료예요. 재료 소개해 주시죠. 네,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노란색이 수분 공급, 피부톤 개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진짜로요?
피부 장벽에 최적화된 원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촉촉한데요, 확실히? 너무 편안해졌어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주 재료가 가장 큰 효과를 주는 걸로 제가 골라왔습니다. 네. 재료 소개해 주시죠. 네,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노란색이 호호바 오일입니다. 호호바 오일입니다. 아, 저거 있어요. 아니, 왜 다리 태우고 할 때 저는 건조하거나 아니면 좀 여름 대비해서 태울 때 그거 바르고 다니거든요. 태닝 그런 거 아니에요, 호호바 오일. 그리고 한때 아주 대단했었죠, 호호바. 네. 아, 이게 천연 오일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호호바 오일이라는 건 호호바 씨. 씨를 이렇게 냉압착해서 비정제로 만든 식물성 오일입니다. 제가 호호바 오일을 골라온 이유는 우리 피부의 피지와 되게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오일이 지성이나 건성이나 피부탑에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는 게. 네. 근데 호호바 오일은 아주 광범위하게 피부에 유사한, 신체와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거죠. 네, 자 화면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왜 피부의 그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게 각질 세포와 그 세포 사이를 잡아주는 지질, 요 세라마이드나 지방산, 요런 유분, 수분이 꽉 잡고 있어야 저렇게 튼튼한데, 이 튼튼한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틈이 생기고 벌어지면서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부 장벽이 점점 무너지게 되죠. 여기에 효과적인 게 바로 호호바 오일인데요. 호호바 오일에는 그 왁스 에스테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왁스 에스테르는 인체에 있는 피지 성분과 굉장히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쏙 들어가면 피부 지질과 싹 흡수돼서 세포를 메꿔줍니다. 네. 그럼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피부 장벽이 회복이 되는 거죠. 피부 장벽이 회복이 되는 거죠. 오일에 대해서 연구된 바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충청대학교에서 피부질환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성인 여성 20명을 대상으로요, 2개월간 매일 그 떼수건과 스크럽 제품으로 50회씩 문질러 준 후에 이 호호바 오일을 도포해서 실험을 한 결과, 호호바 오일이 피부 장벽을 복구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피부로부터 수분이 손실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이 호호바 오일은 모공의 노폐물을 녹여주기 때문에 피지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항염, 항균 작용이 있어가지고 피부 장벽이 무너질 경우에 건선, 습진, 여드름 같은 염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저 때 밀고 나서 호호바 아니, 저는 때를 안 믿으면 좀 그러니까 때를 밀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려놓으세요. 이거는 못 버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그냥 물처럼 보여요? 네, 이 물 같은 요게 또 굉장히 유효한 피부에 그런 원료인데요. 바로 식염수입니다. 식염수. 아니, 실망이에요. 뭐 있을 줄 알았어. 아니, 식염수. 약국에서 파는 거 맞아요. 약국에 가면 왜 1,000원, 2,000원이면 이만한 거 살 수 있어요. 누구나 살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화학 성분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사실 물에다 이제 소금. 이죠? 맞아요. 소금이 멸균되어 있어서 치료할 때도 많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원료예요. 근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부작용이 없이 피부 수분 공급, 그다음 피부톤 개선, 그리고 진정을 시켜주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진 피부의 특징이 왜 뭐 갑자기 뒤집어진다? 뭐가 난다? 빨개진다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일단 얘로 진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고영양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 궁합이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재료 섞는 방법은 간단할 것 같은데,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일단 식염수를 100ml 정도를 담아보세요. 이제 호호바 오일이 들어가요. 호호바 오일을 넣겠습니다. 이 티스푼으로 1g
2g. 이렇게 3g이라고 되어 있는 요 정도 양을 사용하시고요. 요거를 여기에 이제 빈 또 다른 걸 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식염수 100ml 따라요. 그러면 또 될 것 같긴 해요. 저 두 가지가 따로 약간 움직이죠. 있어 보이게 보시면 안에 노란색 그렇죠. 보이세요? 네. 방울방울들 살아 있죠. 네. 이게 물과 오일이 섞이기 때문에 이게 화장품 일동엔 계면활성제라는 화학성분이 그렇죠. 들어가서 섞어버리는데 아~ 얘는 지금 그게 없으니까 안 섞여요. 아~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섞어줍니다. 계면활성제가 없군요. 네. 그렇죠. 계면활성제 없이 만드는 화장품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식염수에 달랑 호호바 오일 3g이 들어갔어요. 아, 이게 끝인 거예요? 저 도구를 보세요. 끝난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어~ 끝입니다. 어~ 저는 초간당 초효과, 아~ 최고의 효과를 보는 방법을 하는데요. 아, 여기에 이제 그냥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제 흘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차분히 흔들어주세요. 아, 맞아, 저는 넘었네요. 살짝 들어가야 되네요. 공병은 뭐 주위에서 흔하게 1,000원 정도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셔서 사용하시기 직전에 흔들어주시면 돼요. 안 섞이는 애를 그러니까 상온에 놔두면 안 섞이거든요. 네. 쓰기 직전에 흔들어주시면 이게 바로 앰플이 됩니다. 아, 근데 아니 방송이라 제가 리액션 좀 하고 싶은데 네. 아, 솔직히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복잡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화장품 만드는 과정도 너무 간단하고 집에서 효과적으로 싸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효과 좋은 거 그 호호바 오일 조금 더 넣으면 안 돼? 꼭 3ml 고거 네. 기왕에 그렇게 좋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한두 방울 더 넣는 건 어때요? 이런 당연히 한두 방울 말고 당연히 그런... 한두 방울 말고 더 많이 아니 속이 안 찬다. 네, 더 많이 좋은 거니까. 아니 식염수랑 반반씩 넣으면 네, 되잖아. 얼굴에 그냥 펴 바르면 완전 장벽 만들어 줄 것 같은데요. 이 호호바 오일도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정제가 된 게 있는데 정제가 된 건 흡수가 빨라요. 그런 건 별로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적어요. 그런데 비정제로 된 아이는 이렇게 바르면 약간 흡수가 안 되는 느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많아지면. 이게 좀 헤비할 수가 있어요. 좀 헤비할 수가 있어요. 바를 때 흡수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적정량을 섞는 거고 나 조금 더 장벽 더 강화시키고 수분 높이고 싶어 그러면 1-2g 정도 더 넣으셔도 됩니다. 저도 집에서 8가지 이렇게 바르다 보면 나중에는 흡수가 안 돼요. 진짜 이렇게 걸려. 네, 맞아. 왜 발라요? 저도 가끔은 남자인데 화장품 많이 안 바르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 거 욕심 나가지고 이렇게 바르다 보면 열심히 바르고 예, 손수건으로 살짝 닦거든요. 많아서. 예, 무슨 얘기인지 너무 알겠습니다. 예. 저 김재홍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호호바 오일은 사실 피부 장벽을 높이기 위한 그 화장품 성분으로 많이 쓰는 성분이 맞아요. 그리고 다른 식물성 기름하고 다른 게 얘네들은 조금 부패 변질의 위험이 조금 낮기 때문에 보관과 이제 그 사용에 굉장히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건 만든 화장품인 거잖아요. 그럼 방부제가 안 들어간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얼마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천연 오일 자체는 6개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봉하지 않았다 그러면 1년간 둘 수가 있는데 상온에서는. 근데 이 지금 만든 삼겹 앰플도 마찬가지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시면 돼요. 이 양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시면 아마 3개월 이내에는 더 빨리 쓰실 수 있어요. 빨리 써야 되겠다. 아유 3개월이 뭡니까? 한 겹씩 지금 뿌리는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 뭐 바로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체험을 해봐야죠 기왕에 여러분 그쵸. 하고 싶으시죠? 그럼요. 예 지금 그 앞에는 각각 조금 전에 만들어 드린 바로 그 삼겹 앰플을 좀 하나씩 놓고 아주 배부르게 쳐다보고 계세요. 지금부터 그 바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체험 후에 상황까지 저희가 결과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드셨으니까 네. 바르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이 삼겹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결과가 좀 가장 안 좋아서 네. 예, 걱정스러웠던 우리 네. 이혜정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서 얼른 나오셨고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저 표현정 몸신께서 해주시는 방법 여러분도 그대로 아, 따라하면 되는 거죠? 네,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이제 예, 이렇게 맨 얼굴에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이 화장솜이 필요합니다. 이 화장솜은 보통 이렇게 100% 면 뭐 이런 거를 쓰시기도 하는데 피부 장벽을 위해서는 혼방 소재가 좋아요. 혼방 소재가 좋아요. 펄프랑 레이온. 이게 의외네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렇게 만져봤을 때 면백 퍼센트는 이게 일어나요. 네네. 예. 네. 근데 얘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확 이렇게 머금고 있는 그런 화장솜이에요. 여기에 이 앰플, 호호바 앰플을 바르시는데 흔들어주세요. 바르기 직전에. 오일과 물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흔드셔서 물리적으로 섞어주는 거죠. 계면활성제 없이. 그리고 화장솜에 이제 뿌리시면 되는데 이게 다 적셔지도록 듬뿍 뿌려주세요. 원재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렇죠. 아끼지 말고 아주 그냥 예, 듬뿍. 아, 아끼지 말까요? 네. 그러니까. 네. 쓰셔도 됩니다. 자, 선생님 더 많이. 바르자. 선생님 더 많이. 바르자. 근데 잘 안 섞이는. 여기는 양 많이. 손가락에 해서 이쪽에 이 가운데 얼굴 가운데부터 이렇게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하고 있어. 스킨 닦고. 그리고 눈 감아 보세요. 눈에도 이렇게 깎아요? 눌러주듯이. 네. 이거 하실 때는 박박 문지르시지는 말고 당연히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예 이렇게 눌러주면서. 지금 느낌이 해주시고. 어떠세요? 기름목이 아니, 전혀요. 그런 느낌 없으시죠? 네, 그냥 시원해요. 이렇게 스팀바르는 것처럼. 네, 식염수가 있으니까 아마 쿨링 효과, 진정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오일을 바를 때 기분이 별로 안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워낙 적은 양이 들어가고 그런 느낌 아니에요. 예정 씨 지금 속눈썹 띄었나요? 네, 띄었었어요. 그걸 좀 붙였으면 좋았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발라보신 느낌이? 약간 당기는 느낌은 없어졌어요. 바로 건조한 게 좀 네. 사라져요. 저는 사실 집에서 가끔 솜에다가 에센스 묻혀갖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게 어떨지 아깝잖아요. 이렇게 붙이고 있어야지. 네. 아주 볼만합니다. 아니. 욕심이 나서. 자, 한 겹 다 하셨으면 지금부터 두 번째 단계 갑니다. 아, 용식이 형은 지금 뭐 저걸로 때미는 것 같지 않나? 때미는 것 같지 않나? 너무 박박 문지르시면 네. 피부 장벽이 다시 한번 흔드시고요. 흔드신 네. 다음에 다른 거 이거 너무 꺼매졌어요. 손에 드실 때는 손에 드실 때는 한 동전 100원 충분하게 크기 네. 이 크기로 해서 손에 묻히셔가지고 이제 톡톡 두들겨 주세요. 이렇게 왜 피부 결 사이에 얘를 머금게 하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보통은 이렇게 문지르시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해서 피부 장벽 그림을 상상하시면서 눌러주듯이 전지질 때 눌러주듯이 네 눌듯이 전지질 때 눌러주듯이 네 눌러주듯이 아주 비유가 찝찝해 똑같이 누가 해주니까 좋으시죠 네네 네. 네, 100원 그렇지 혹시 오일이 선생님 이렇게 톡톡톡톡 치는 건 안 되나요? 쭉쭉 치는 것보다 이렇게 눌러주시는 제 생각에 손의 체온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서 넣으시는 것 같아요 거의 꼭꼭 눌러야 되겠다 꼭꼭 근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처음 한 겹 발랐을 때하고 두 번째 했을 때하고 제가 한참 이렇게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채우니까 뭔가 약간 부드러우면서 더 이렇게 뭐가 촉촉해지는? 더 촉촉한데요 확실히 누르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피부 결에 좀 머금는 게 수분도 측정해보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여러분도 한 겹 더 한번 해보십시오 다져주듯이 결 사이 하나 더 다져주듯이 결 사이 하나 더 피부 결이 약간 확대해서 보면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와요. 근데 그 결결 사이사이마다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근데 오일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지금 오일리해서 기름.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그런 건 없는데요. 생각보다. 끈적거리지 네. 않아요? 네, 네 아니요. 전혀. 네. 네, 지금 삼겹을
삼겹을 다 발랐습니다. 네, 지금 삼겹을 다 발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시간 10분 정도 지났을 때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요, 보통 우리가 왜 앰플 같은 거 바르면 약간은 좀 끈적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토너 같은 거 바른 정도예요. 전혀 끈적임도 없고 베이비 로션을 발랐나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화장품에는 계면 활성제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불필요한 화학성분. 네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되게 촉촉하고 말캉말캉한 제형에 익숙해져서 그런 걸 발라야만 뭔가 보습이 되고 영양이 들어가 이런 느낌에 너무 익숙해져요. 맞아요. 발라, 딱 바를 때 그때 느낌. 그걸 좋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라서 이 지금 앰플처럼 점성이 없다고 해서 안 촉촉하고 안 좋은 거고라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뵈니까 이혜정 선생님도 그렇고 다섯 분이 얼굴이 여기서 봤을 때 굉장히 맑고 편안해 보여요. 그렇죠. 편안해 보여요. 당겨요. 아까는 너무 짝짝 당겨가지고 언제 녹화 끝나나 했는데 지금 너무 편안해졌어요. 신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식염수였잖아요. 그리고 호호바 오일 3g이 들어갔을 뿐인데 자 그렇다면 과연 피부 장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앞서 저희가 그 검사를 했죠. 그것과 비교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지영 선생님 도와주실까요? 네네. 피부 장벽 검사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뭐 2년 동안 하셔서 본인 피부의 변화를 보셨지만 이걸 즉각적으로 이런 검사는 안 해보셨죠? 네,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 예, 궁금하시죠? 궁금하네요. 이게 방법이라면 저희가 뭐 여러 화장품을 바르고 뭐 완전 피부를 울려서 완전 피부를 울려 상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어디 한번 볼까요? 보시죠. 결과 보여주세요. 결과 보여주세요. 결과 보여주세요. 당긴다. 그 느낌을 받으시면 피부 장벽에 조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결과 두근두근. 보여주세요. 세상이 저렇게 지금 저 완전히 야 어떻게 저렇게 완벽히 와 소름 돋아 소름 끼친다 정말 한 번에 피부 장벽 강한 피부 장벽이 좀 만들어졌어요. 아까 그러니까요. 22연대 9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냥 수분지수도 29 연대 36으로 좋아졌지만 네. 피부 장벽이 이렇게 단번에 좋아졌다는 건 3mg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3g을 넣어서 3g을 넣었잖아요. 지금 사용하신 건 뭐 얼마 되시나요? 3mg도 안 되실 것 같아요. 야 대단한데요. 뭐 세상에 나도 피부 미인이네. 나도 피부 미인이네. 계속해서 아무래도 여성분들 좀 우선권을 드릴까요? 우리 이시은 씨 한번 오실까요? 네네. 자신 있게 나가볼까요 한번? 야, 사실 제가 창벽은 괜찮았는데 수분도 때문에 아까 고개를 못 들었거든요. 어떨까요? 대박이다. 아니 앞에서 너무 좋으면 제 1위 자리가 지금 그쵸. 리트위트 하잖아요. 바뀔 지금.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은. 리트위트 하잖아요. 바뀔 지금.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은. 잘 더 나왔어요? 더 좋아. 같아. 더 좋아. 같아. 더 좋아. 더 좋아. 예. 선생님이 계속 놀라고 계세요. 무슨 회장이었어요? 아니 저희 김지영 몸신께서 지금 결과를 제일 먼저 보시는데 그 놀라는 표정을 보고 제가 놀래가지고. 어머. 선생님 한번. 표가 나왔어요. 확인 갑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건조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계속 방치하시면 이제 장벽도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장벽도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확인, 확인 갑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아니, 아니 제가 이신 씨 네. 그동안 8가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 저는 8가지를 치덕치덕 발랐는데 이야 진짜 이거 너무너무 간단하게. 호호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화장대 정리하세요. 아니, 수분도가 저렇게 좋아지나? 아주 깔끔. 아니, 수분도가 저렇게 좋아지나? 아주 깔끔해지니까요. 아까 드라이였는데 네. 지금 스트롱으로 완벽하게 좋아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좋아졌어. 그치? 아유, 세상에. 자, 예, 우리 아, 이모 씨. 그냥 있는 대로 살지 뭘 피부 가지고 신경 써. 참. 어, 1등의 여유. 민자의 여유. 킹의 여유. 이모 씨, 아내 화장품을 살짝 더 바르기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앰플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결과가 어떨지요? 조금은 좋아졌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예, 결과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와, 많이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다. 아, 올랐구나. 올랐지. 어유, 감사합니다. 다 좋아지셨네요. 피부장부. 벽이 15, 경계선이었는데 11로 더 좋아지셨고요. 세상에. 그다음에 수분도 35로 뭐 완전 정상치. 아, 남성의 이 두툼한 피부에도 네. 역시 흡수가 너무 잘 되고 바로 됐다. 대단하다. 우뚝 서는 것 같습니다. 야. 아니 저 이거 녹화 끝나고 가져가도 되는 거죠? 집 얼마 안 들리지? 지금 저 참나네. 축하합니다. 이모 씨. 네.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좋아, 피부가? 예. 아니, 근데 여기서 예. 지금 1등 하셨던 두 분 더 좋아질 뭐 여지도 없을 것 같은데. 네, 너무만 볼까? 아니, 약속이 있었는데. 뭐 보자그러면 봐야지, 뭐. 두 분도 100 나오는 거. 아, 진짜. 근데 아까 막 때처럼 미셨는데. 정말 대단하다. 뭐 충분히 좋은 피부. 게다가 연령 대비라면 뭐 최. 큰 피부가 아닌가 강의나. 싶습니다. 저기서 더 좋아지면 아기 피부인데 참 감동이. 아. 자, 아까 뭐 대충 하시는 거 제가 밝기는 했는데 보겠습니다. 결과 주시죠. 뭐야? 아까가 나왔다. 아니 왜 나? 대충 하셨죠? 열심히 하세요. 아~ 이런 게 문제라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걸로 이렇게 빡빡 문대셨어요. 이걸로 맞아요. 피부를 딱 때리고 나는 때리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촉촉하게 발랐다가. 두 번째 할 때는 닦아냈어, 막. 맞아요. 아, 이게 닦아내는 게 아니구나. 아까 막 빡빡 문대셔가지고 이렇게 검해졌어요. 각질을 벗겨. 아, 이거 바르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제가 직접 보여줬습니다. 저기, 그러네, 이렇게 예. 놀라게. 예. 오늘 여러 가지로 놀라게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참. 예, 바르는 방법. 네, 앞으로 자, 이렇게 예. 눌러서 두들겨서 흡수시켜주세요. 네, 이쪽도 좀 눌러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구나. 김종팀 다 직접 검사를 네, 해보셨는데 저 네. 진짜 너무 아까 표정으로 보시다시피 너무 놀랐고요. 사실 다 이제 얻기가 쉬운 제품이고 또 화학성분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피부 장벽과 수분도가 높아진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결과고요. 단지 이제 너무 지성 피부라든지 유분기가 많은 피부는 이제 너무 많이 바르시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세 번 정도만 삼겹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SNS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도록 하신다는 게 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오늘 나는 몸신이다까지 또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직접 해보고 좋지 않으면 소개를 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방법들을 이제 다시 재조합해서 하는 방법은 제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블로그에서 이렇게 질문과 답 이런 것도 다 상세하게 드리니까 정말 필요하시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또 적어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통하는 전문가. 예. 자,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피연정 몸신 호호바 오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해외에 있어 해외. 네, 그저 좋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또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놀라운 결과 같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피부 장벽의 중요성을 오늘 소개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오늘 체험은 김지영 몸신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저 너무 놀라가지고. 네. 네, 다시 한번 피부 장벽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죠. 피부 장벽이 중요한 이유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게 회복되는 게 아까 한 달 또는 이제 두 달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화장품 사용,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 습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신 면역과의 연결, 이렇게 삼중 고리로 이제 피부 장벽을 개선해 주시면 정말 건강한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런 아군을 얻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십니다. 네. 오늘 뭐 인사는 잠깐 이제 화려하게 했지만 계속 매너를 끝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분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요? 저 지금 너무 놀랐고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좋네요 정말. 그거 누가 감사합니다. 안, 누가 오늘, 안 가져가니까 이렇게 놔두고서 네, 네 오늘 잘 나왔습니다. 네. 몸신 처음 나와서 이렇게 홀딱 벗은 소리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오늘 정말 너무 좋은 거 배워가고 얻어가고 네, 화장품 예. 얻어가고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선물하도록 자, 오늘 그래도 이 결과가 잘 나오고 또 좋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한 번. 그럼요. 저도 마지막 한 번. 그럼요. 눈썹 위 없는 빅마마가 이렇게 이쁜 줄 몰라. 이렇게 이쁜 줄 몰라. 너무 자연스러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온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국민 5명 중 1명 겪는 소화장애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고 늘 체했고 늘 쫙쫙이었어요. 네. 지금은 그 거의 다 없어졌어요. 오, 저는 허약 이윤석 씨를 기억하고 있는데 장가 잘 갔다 온 난리더라고요. 부인이 보니까 뭐 한약도 줘주고 침도 놔주고. 지수 씨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여보 살려줘서 고마워. 그 비결이 뭔지. 제가 속 편한 장 만들기 3종 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속 편한 장 마사지, 맵게 먹을 수 있는 탕, 천연 소화제가 될 수 있는 차 종류를 준비해봤습니다. 속이 편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만 먹으라 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제 거 어디 갔죠? 분명히 있었는데.